2022 코리아리그의 첫 일반부 대결인 화순군청과 시흥시청의 대결은 화순군청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에이스 백수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젊은 선수들과 현역 국가대표인 박민정 선수를 내세워 승리를 노렸던 시흥시청은 아쉽게도 초반부터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상세 경기 스코어를 보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 조 1위에 빛나는 전주희 선수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1세트부터 여유로운 움직임을 보이며 시흥시청의 신예인 김혜빈 선수를 압도한 전주희 선수. 하지만 김혜빈 선수도 2세트부터 서서히 움직임이 살아나며 신예임에도 당찬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2세트 날렵한 움직임과 날카로운 스트로크를 선보이며 좋은 유망주임을 보여준 김혜빈 선수였고, 상대의 빠른 움직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템포를 살린 전주희 선수는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전주희 선수와 마찬가지로 국가대표 선발전 1위를 기록한 정나은 선수를 앞세운 화순군청의 폭식, 빠르고 강력한 시흥시청의 박상은 박지훈조였지만 막힘없는 부드러운 로테이션을 바탕으로 한 화순군청의 복식은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2세트 어느정도 상대에 대해 파악한 박상은 박지훈조는 적극적인 드라이브 및 공수전환을 유도하며 비등한 경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세트 후반부터 정나은 선수의 강력한 스매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끝내 수비에 실패하며 벌어진 점수를 좁히지 못한 채 경기를 내주었습니다. 팀이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 분위기 반전을 위해 승리가 절실했던 시흥시청, 두 번째 잔식에 출전한 국가대표 박민정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소 긴장한 듯 박민정 선수는 초반부터 서비스 미스 등 잦은 실수를 범하며 많은 점수를 내주었고, 1세트 초반부터 경쾌하고 가벼운 움직임을 보인 유하연 선수에 비해 다소 몸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수차례의 추격의 기회 속에서도 본인의 실수와 아쉬운 판단 미스로 실점하며 1세트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이후 1세트보다 한결 나아진 움직임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박민정 선수이지만, 진검승부가 펼쳐진 3세트의 체력전에서 유하연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며 화순시청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화순군청의 원투펀치는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충분히 승리할 만한 전력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흥시청의 1복식과 1단식 선수들이 2세트부터 보여준 저력을 생각해보았을 때 시흥시청의 선수들은 1세트에서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며 자신들이 가진 실력을 초반부터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문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시흥시청의 유일한 현역 국가대표인 박민정 선수는 기존 에이스였던 백수민 선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2단식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면 4경기에서 팀의 주력 복식조인 김소정, 김하영조를 출전시켜 5경기까지 끌고 갈 수 있었기에 아쉬운 결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